핫픽인 이슈 진행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핫픽인 이슈 세 번째 핫픽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뭐 단연코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유상증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하나시스템에서 일단은 인공위성 업체 한 세 곳과 그리고 두 곳 정도 그리고 개인 항공기 기업 오버에어에 이제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네. 대략 한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금을 조금 확보하려고 1조 2천억 정도의 지금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지분을 48.9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의 유상증자 자금을 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년물, 5년물로 한 3천억 정도 지금 회사채를 발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성과가 좋으면 한 5천억 정도까지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자금 유동성 리스크가 살짝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오늘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이 기회를 틈타서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우주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에 딱 두 가지를 뽑으라면 한국항공우주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네, 네. 제가 계속 이제 이 시간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있는데 이미 한국항공우주는 본연의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한 3배 정도 부각을 그렇죠. 받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조 한 대략 한 6천억 정도의 자본총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한 2조 원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반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두 종목 중에 메리트 있는 종목을 꼽으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꼽고 싶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번 기회를 틈타 우리가 지금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포지션을 잡아보아야겠죠. 네. 그래서 수급 상태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 네. 현재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 포지션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현재 누적으로 누가 가장 많이 잡고 있냐면 연기금이 제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네. 지금 누적으로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지금 강력하게 포지션을 늘려 나갔던 가격 라인이 한 37,000원대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37,000원대 이하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적극적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 상태로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온다면 38,000원 정도에 굉장히 약하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한 36,000원에서 35,700원 정도 라인은 조금 강하게 그리고 33,000원 라인은 매우 강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다 매수가 되지 않더라도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다 매수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평단을 구축을 하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다시금 상승력 나타난다면 최소한 47,000원, 4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상승력이 월봉상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시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한 5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기회를 틈타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신다면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한국 항공 우주와 비교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호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매수 전략에 있어서 연기금 매수를 포인트로 잡으셨네요. 37,000원에서 이제 내려갈수록 그 비중을 점점 늘려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토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LNC 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아마 이제 그 성형 쪽 병원들 가면 메가덤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품 하는 회사 맞죠? 네, 그 네. 시체의 피부를 조금 그쵸. 네, 가공을 해서 그쵸? 이 피부 이식제를 현재 만들고 네, 있는 네, 네.
그런 기업인데요. 이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제금융공사와 중국 내 합작법인을 이번에 본 계약을 체결을 완료하면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합작사를 만들게 되면 이 JV의 합작사가 JV인데요. 이 JV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게 2023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때 중국 주식시장에 기업 공개 IPO까지 네.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호재성으로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미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주식이에요. 네. 순자산 가치 한 526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7,400억을 현재 나타내면서 네. 많이 상승력이 나왔고 이미 이제 상승력이 나타난 것은 2019년 말 정도부터 월봉산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술적으로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가격 대략 한 33,600원 조금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33,600원 이하로 매수를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도 굉장히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안 움직이고 밀리고 있는 종목들을 억지로 버틸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이죠. 이미 시장에 네, 많이 네.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 라인 33,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이탈되면 일단 버렸다가 다시 재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고 네. 목표가는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략 한 3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짧은 기간 안에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37,000원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42,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순차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력 돌파 여부를 체크하셔서 다음 42,000원 정도 자리까지 순차적으로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5%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받았을 때 33,6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손절가로는 짧게 3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보유 영역 될 것 같아요. 37,000원에서 42,000원까지도 봐주셨습니다. 자, 탑픽 뉴스 첫 번째 탑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제 가덕도 신공화 추진 본격화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관련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이슈가 많이 나오고 그랬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 이슈를 한번 만들어내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그 귀추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본 내용은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장관이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후속조치 계획, 계획을 30일 날 국무회의를 논의를 하면서 김해 신공항 사업은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본격화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네.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착수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된다면은 이 신공항 관련 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끔틀끔틀거릴 수 있는 여지가 네, 존재하겠죠. 네. 저는 이제 그 중에 성광밴드를 한번 눈여겨 보고 네. 싶습니다. 일단 가덕도랑 가장 근접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장회사고요. 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덕도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인근에 대략 본사부터 해서 공장 부지를 대략 6만 평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장 호재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요. 최근에 또 유가 상승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조선 플랜트 쪽이 다시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본 사업 내용인 이 관이음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서도 업황이 현재 개선되고 있고 재무 구조도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업황 개선과 가덕도 테마성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를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4,372억 원의 자본 총계를 지닌 기업인
분기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257억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저평가 기업이기도 하고요. 차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이제 3월 하락장 대비 그렇게 주가도 월봉상 흐름을 보시면 많이 올라서지도 못했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각을 덜 받은 저평가 중소형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종목을 분할로 접근하셔서 길목 지키기를 하신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일단 현재 7,900원대로 그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폭은 제가 좀 넓게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대략 7,0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폭넓게 잡아드리면 많은 분들이 대응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손절 라인은 일단 짧게 한 대략 7,600원 정도, 7,8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굳이 손절할 필요성은 없는 네. 종목입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네.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나게 될 경우 대략 한 8,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테마성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네. 1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 8,500원에서 8,700원대 저항 네. 라인 체크해 보시고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는 전략 네. 제시해 드립니다. 자, 오늘 탑픽인 이슈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